기분 좋게 농장으로 돌아온 희정 씨. 밀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잘 왔어. 각자의 일을 마치고 다시 모인 가족들. 내일 체험객에게 나눠줄 블루베리 수확이 급한데요. 아내는 포장을 도운 뒤 집에 가서 아이들을 챙기고 다시 농장에 왔습니다. 응, 여보야. 봐봐, 잘 땄는지. 어때? 잘 땄네. 퍼펙하지. 퍼펙. 아버지. 아, 그래. 해는 기울었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자, 골라 잡아요. 취향대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라 먹고 땀 좀 식힌 후에 다시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한 시간 하려 가지고 수확이 끝나면은 하루 해가지고도 안 돼. 수확을 조금 덜 하더라도 풀어 뽑아야 돼. 수확 지금 수확철이라 지금 빨리 해가 판매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안 뽑아보면 한 시간 가지고 할 일 가지고도 하루 이틀 걸리니까. 나무에 달리는 그거 따기 바쁜데 이거 밑에 그거 풀 뽑을 새가 내서 손이 헉 다 묶고. 비 올 때 딛고 풀 뽑읍시다. 그건 안 돼. 일단 내뒀다가. 그건 어려워. 비 올 때 풀 뽑기가 더 좋아요. 시원하여. 응. 급방은 고마. 그때 해결하는 게 맞아. 풀 뽑기냐 수확이냐 입시름을 끝내고 밭으로 가는 가족들. 그렇지. 30kg 정도 3번 담아 30kg 정도 따야 되는데. 아유. 다 되겠나. 내일은 평소보다 체험객이 많아서 물량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수확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잡초부터 뽑고 계시네요. 잡초는 나무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데요. 일단 나무가 살아놓고 봐야지. 암만 바빠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되지. 나무를 살려놓고 봐야 되지. 풀 뽑기도 중요하지만 물량도 맞춰야 할 텐데요. 풀 베러 갔어. 풀? 지금 30kg 맞추기 바쁜데 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에이. 참다 못해 나서는 희정 씨. 아버지, 왜? 블루베리 따야 되는데 그 풀 뽑고 있으면 왜요? 야, 나무 다지겠다, 야. 어린 나무가 풀 속에 들어앉아가 이게 되겠나? 아니, 풀은 그거부터 맞춰놓고 뭐 비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지. 아니면 오늘 그 30kg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이래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왜 하겠노? 나무가 그 풀 속에 들어앉아가 의아는 그래. 빨리 가요, 빨리. 수확부터 해야 돼. 네, 해놓고 하자. 아니, 이거 언제 다 비고 한단 말이에요, 빨리. 이거 어린 나무 요금 해놓고 하자. 빨리 와요. 이 그래. 어린 나무 요금 해놓고 갈게. 30분 후. 다 따가죠? 그, 일단. 근데 오전에 딱 굵은 담아만 따가지고 지금 3번 담아가 없어.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리 가봐 일단. 안에 채소코리하고 여기까지 맞춤마. 간당간당하기 싶은데. 아니 이쁘게 잘 땄네. 아버지가 한 반소코리만 땄어도 되는데. 아버지. 그래. 그거 자꾸 풀 뽑을 게 아니라니까. 그거 저거 안 땄어요. 봐라, 이 나무가. 왜 내가 있는 거. 여태 안 땄어요. 어? 여태 안 땄어. 그래. 에헤이. 이게 뭐 바쁘지. 아버지가 반소코리 맞춰야 지금 다 끝날 파인데 지금. 이것도 따야 되겠네, 그러면.
좀 뭐 늦어도 따야 안 되겠나. 풀 뽑는 거는 그 30km 맞추고 하자 칸끼네. 왜 케이 자꾸 이뭐 나무가 저기 칸데 그래 봐라. 뭐 뽑아놓은 게 안 이쁘나. 아니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고 따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왜 아버지 늘 따뜻해? 아예 안 따뜻해요. 풀 뽑았어 이때까지. 어떻게 그러면 빨리 이걸 따고 맞춰 키로수를 맞춰야지. 또 따야 되지 뭐 방법 없지 뭐. 가요 빨리 따로. 그럼 이거 따고 가자고. 막 이거 따자. 이것도 이것도 같이 해도 안 되나? 그거는 3번이 아니고 한 2번 되겠는데. 이래가 오늘 날 새겠다. 날 새겠어. 큰일 났네. 아이고 아버지. 다 됐다. 그 뒤 돌아가면 따면 돼요. 바로 알았다. 바구니 허리 찼네. 그러니까 허리 차고 저 안 쭉 하고 있어. 세상 보는 눈이 달라 그렇지 뭐. 세상 보는 눈이 오늘 하루 급한 것만 보고 또 내일 나무가 중요한 거는 내일을 봐야 되는데.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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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겨우 물량을 마치고 집에 온 희정 씨.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 판매 사이트 디자인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아빠가 이때까지 전화 주문을 받고 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인터넷 판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일일이 전화로 하나하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이제 거기로 주문을 해주시면 이제 아빠는 이제 딱 찍게 되어서 이제 빠지는 게 없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되는 거면 아빠가 좀 이제 덜 힘들겠네. 그렇지. 판로를 넓혀오기까지 딸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체험농장 운영에도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구미 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했죠. 그 기세를 이어 온라인 마켓까지 열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오늘도 부모님은 든든히 농장을 지키고 계시네요. 아직도요. 이 나무도 또 괜찮네. 나무가 원래 너무 많이 죽었어. 아까 뭐 잠들었었어. 물을 이렇게 모으지 못해. 이 밑에 간수 시설을 못 하는 바람에. 올해 극심했던 가뭄 탓에 나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판매 안 되죠. 왜요? 이런 걸 팔면은 죽은 나무에 그걸 따서 팔면 안 돼요. 아우 맛있다.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도 한정이 있고 이 과일이 단단하지는 않고. 진딧물 피해까지 겹쳐 전체 나무의 10% 정도가 고사했는데요. 뭔가 참나. 이렇게 떠야지. 딱 뿌리에 딱 마주 보는 부분에. 이 그래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475번지 여기 그거 이거 갑자기 그래 원인도 모르게 죽네. 아무래도 가비 말고는 없지 싶은데 일단은 콜로렐라 그거 뜨갖는 거 말고는 없지 싶은데 한번 검사를 맡기고 말겠죠. 이거 토양 검증하면 비료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과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소양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질소지 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무가 아무래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토양 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20분 거리에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길. 작물의 깊은 뿌리 근처 흙을 500g 정도 제출하면 토양 상태를 분석해 주는데요. 하하,
농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의뢰가 가능하죠. 여기 농가 직원이 어떻게 돼요? 도계면 궁길이? 예. 작물은 뭐예요? 블루베리요. 전부 다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고 이거 지금 농가에서 의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농약 인증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그냥 농가에서 예. 알아보려고 예. 하시는 거고 농가에서 알아보시는 거고 결과 나오면은 제가 일단 전화로 먼저 예. 전화를 먼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2주 후면 결과가 나오고 토양에 맞는 비료와 적정 양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네요.